설 연휴가 시작되며 축산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진정 국면이지만 명절 기간에 차와 사람의 이동이 급증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미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북 김제와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충청북도가 도내 전체 돼지 농장을 상대로 긴급 항체 형성률을 조사했습니다. 평균 8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유독 음성의 한 농장이 6%에 그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백신 접종을 거의 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어 구제역이 침투했다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돼지가 움직이면서 그 주사판이 정확한 위치에 꼽히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누락됐다든가 돼지가 아니면 백신 병을 잘못 보관했다든가. 고창 구제역 이동 제한이 12일에나 해제돼 코앞으로 다가온 닷새간의 설 연휴가 최대 고비입니다. 왕래가 빈번한 곳에 무인 거점 소독소가 설치되고 농장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외부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농장 자체에서 조금 방역이나 이쪽에 좀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스트레스가 많은 입장이다 보니 한 농장이 뚫리면 인근 농장까지 초토화되는 만큼 명절이 다가올수록 방역 당국도 긴장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철저한 소독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타도로 또 차량을 이동할 때에는 거점 소독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소독을 철저히 해서. 방역 당국은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구제역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자율 방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